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다들 더운 날씨 반팔 반바지 입고 계실 텐데요. 내 발도 좀 시원하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감에 맞는 코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뮬 스타일부터 슬라이드에서 쪼리까지 스타일마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여름 슈즈 편을 기획해봤으니까요. 키미픽 여름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페이지의 플립플랍 02입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쪼리보다 좀 더 볼드한 스타일. 맞아요, 제가 요즘 신고 다니는 쪼리랍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있는 쉐입감으로 앞뒤 절개라인 부분이 살짝 뭉툭하기 때문에 입체적이면서 힙한 감성이 좀 나고요. 에바 소재로 탄력 좋고 물에 강하기 때문에 여름 페스티벌이나 물놀이 할 때도 딱이죠. 또 발꼬락 부분에는 타비 디테일이 들어가주는데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유니크한 감성 챙겨줍니다. 발가락 사이 예민러분들,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얘는 괜찮아. 요 스타일은 여성분들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커플 슈즈 하세요. 난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하세요. 인생은 고통이야. 키 높이가 무려 4cm로 좀 위풍당당 킴이 가능. 이거 신으면 나 170 넘어 얘들아.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컬러도 정말 다양한데 실버와 콤비 컬러는 가격이 좀 더 나가고 레드는 여자 사이즈만 나오는 점은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블랙 콤비는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아 블랙을 베이스로 한 캐주얼 코디, 미니멀한 코디에도 볼드하게 코디를 받쳐주고 밝은 톤의 컬러들은 여름이니만큼 좀 밝고 시원한 반바지 바지 코디할 때 포인트 주기 좋죠. 실버는 남자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힙하게 활용해주시면 시원해 보이고 예쁠 것 같은데요. Stalkers. 다음은 컬러콜라의 플립플랍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놓치지 말자. 부들부들한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를 사용해줬는데 결 표현이 진짜 고급지고 소리가 후줄근하다, 노노, 분해난다. 완전 영하지도 않고 올드하지도 않은 클래식 프레피한 캐주얼 느낌을 원하신다면 요거 하나 있으면 좋죠. 겉으로 봐도 분해나는데 신었을 때 촉촉한 듯 부들부들한 요 감촉이 일반적인 쪼리랑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 내 발바닥 모양이 이렇게 새겨지면 그게 참 예쁜 맛이거든. 또 제가 엄지검지 사이 예민런데 얘도 괜찮았어요. 미리 확인했지. 심지어 내 발에 맞춰서 발볼을 넓히거나 아웃솔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한 거지. 이것 또한 매력 포인트.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어요. 블랙이나 브라운은 차분한 느낌으로 클래식하면서 프레피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밝은 컬러들은 과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면서 휴양지 스타일, 밝은 느낌의 스타일링도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예루살렘의 누벅세스입니다. 발가락이 보이는 건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앞이 막힌 걸 신자니 좀 땀이 많이 나고 그런 분들께는 발등을 좀 많이 가려주는 슬라이드가 딱인데요. 누벅 소재를 사용해서 매트하면서 살짝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질감에 횡얼 방수까지 가능한 소재라서 웬만한 비에는 끄떡없다. 소재가 주는 클래식한 맛도 있지만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는 슬라이드 같아요.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요 버클 포인트가 제 취향 저격. 요 버클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헐떡일 수 있는 사이즈감 조절도 가능하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늘려서 편히 신으실 수도 있는 거죠. 가볍고 슈즈가 잘 구부러질 정도로 탄력이 좋기 때문에 착화감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 중 브라운 컬러웨이 정말 묵직하니 예뻤고 옐로우도 누런 게 살짝 있는 베이지 컬러감으로 클래식한 컬러웨이들. 슬라이드지만 점잖은 느낌이 담겨있어서 클래식 감성 한 스푼으로 담백하게 코디해줘도 좋고 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리조트 룩으로 매칭해주면 분해 폴폴. 나도 놀러가고 싶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뮬, 로맨틱 무브의 브래드 클로그입니다. 요 클로그는 오븐에서 갓 나온 빵 느낌. 적당히 널찍하면서 둥그스름한 쉐입이지만 과하지 않게 마냥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서 추천드려요. 송아지 가죽 스웨이드로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발은 편하고 어퍼에 있는 절개 디테일이 뒤축까지 감싸주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포인트 되는 스트랩 디테일까지. 그동안 뮬 제품들은 살짝 동글동글 귀염뽀짝한 쉐입들이 많았다면 요거는 그렇지 않아서 딱이죠? 부금 깔아줘. 그런데 말입니다. 로맨틱 무브 귀여운 애도 있어. 자세히 보시면 컬러웨이도 너무 유니크하잖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 보여주냐면 이것까지 할인해주신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득템 마세요.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다시 돌아와서 인솔에는 코르크 폼과 오솔라이트 폼이 들어가지고 고무 아웃솔, 뒤축에는 에바 쿠셔닝까지 더해져서 착화감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굽은 3cm 정도로 이 정도면 괜찮은 키 높이호까지.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내 컬러 다 너무 예뻐서 다 준비했죠. 여기서 키미픽은 타우페랑 베이지. 긴 바지와 매칭하실 땐 적당히 와이드한 실루엣을 활용해주면서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가능. 반바지에는 스니커즈 대신 이런 신발을 매칭해주면 너무 어려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강추해볼게요. Stalkers. 마지막은 MMRB의
뚠율입니다. 이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뚠율. 여름에도 슈즈에 좀 힘을 줄 거다. 발가락 노출 싫다. 그렇다면 여름 뮬 스타일 딱이거든요. 이름처럼 뚱뚱과 얇상 그 중간선에서 뚠뚠한 쉐입으로 볼륨감도 적당히 있어주면서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여름 버전 깔끔 담백 슈즈. 담백하지만 어퍼 부분 무심하게 들어가주는 스트랩 디테일 덕분에 밋밋한 느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베이지는 부드러운 소가죽 스웨이드로 부드러운 텍스처감이고 블랙은 이태리 소가죽으로 매트한 듯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아주면서 매끈한 가죽 질감,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면 베이지, 미니멀 깔끔 룩을 원하신다면 블랙 추천드릴게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인솔과 크레페솔을 사용한 아웃솔로 착화감도 괜찮았고 2.7cm 굽으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까지 챙겨줍니다. 블랙은 깔끔하니 여름 시즌 전용 구두 느낌으로 미니멀한 룩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베이지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활용하셔서 깔끔하지만 귀여운 슈즈로 활용하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4 키미픽 서머 슈즈들을 실물로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디가 단조로워지는 만큼 슈즈에도 좀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주면 내 코디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코디 좀 책임져 볼라. 전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름 꿀팁 모아오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것도 할인해 주신댔어. 이렇게 하면 할인해 주신다고 했어. 대표님! 대표님! 10% 쿠폰 주세요! 대표님!